대웅전 앞에 있는 이 7층 식탁. 이렇게 대로변에 봉각사야 안내 표석이 커다란 것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 200m 정도 올라가면은 봉각사가 있고요. 용왕산에서 내려와서도 봉각사를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용문산 용왕정에 가려 그러면은 이쪽 봉각사 사이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저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용왕산의 정상에 있는 용왕정입니다. 저 아래에 사찰이 있는 듯 합니다. 저 이렇게 둘레길들은 내려가다가도 나가는 길이 안 나오면은 또 돌아가고 올라가고 그럽니다. 여기 이제 봉각사로 바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번 용왕산에는 사찰이 하나 있는데 봉각사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봉각사이고요. 멋지네. 탑이 있고 여기 관음상도 있고 용왕산의 하산길에 들릴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는 길이 있네요. 이쪽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큽니다. 여기 용과 왕과 싸웠던 용왕산의 바로 기슭에 있습니다. 하산하면서 지금 들리니까 저기 7층 석탑이 보이고요. 바로 앞에는 아마 종무소 같기는 한데요. 여기 이제 대웅전이 있고 삼성각도 보이네. 여기 관음상인 것 같던 하산길에 볼 수 있는 관음상입니다. 여기는 이제 삼성각이네요. 대웅전 뒤쪽에 있습니다. 삼성각이요. 아, 문이 잠겼네. 삼성각 내부의 모습입니다. 삼성각에서 이제 내려오면 이렇게 대웅전으로 가는데 또 지하실이 있네. 아마 거주를 하는 것 같고요. 바로 앞으로는 오래된 큰 나무가 있습니다. 저 앞에 주차장, 여기도 주차장. 주차장이 많이 있고 여기 7층 석탑이 유명합니다. 대웅전이고요. 향냄새가 착 납니다. 아, 굉장히 큽니다. 불상이 굉장히 많네요. 왼쪽에도 있고 좌에도 있고 가운데에 이제 삼존 지불이 있고. 봉각사의 대웅전입니다. 대웅전 앞으로 이렇게 쭉 갈 수 있고요. 그냥 도심 속에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겠지만은요. 대웅전의 왼편의 모습입니다. 바로 산이고요. 별도의 다른 풀상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내려갈 수가 있고 7층 석탑이 보입니다. 7층 석탑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게 아, 대단합니다. 아, 굉장히 높아요. 7층이고 보통 3층, 5층 그러는데 7층이고 종무소는 저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큰 나무가 있고 여기 이제 주차장 겸 이 7층 숙탑이 엄청납니다. 거대하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아주 정교하게 조각이 잘 돼 있어요. 높기도 하고.
보세요. 거대한 돌로 만들어놨고 밑단도 그렇고요. 중간도 그렇고 위로 올라가는 각 층도 굉장히 멋있어요. 저 위에 꼭대기에는 연꽃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여의주처럼 받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7층 석탑이 정말 멋지네요. 끝부분에 저기 보시면은 연꽃 무늬가 들어가 있고 둥근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고 각 기단과 기단의 사이가 굉장히 정교하고 조각이 잘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이제 7층 석탑과 대웅전을 지나서 아래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아래는 바로 주차장이 보입니다. 차랑 뭐 버스 들어왔을 때 수도 있을 정도로 넓고 저쪽에 용왕정입니다. 용왕정. 이제 봉각사의 용왕각입니다. 바로 아래는 금붕어가 사는 곳이고 잉어가 사는 곳입니다. 거대한 바위가 그 사이 옆에는 원래 폭포가 내려오고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뒤로는 7층 석탑이 있고 아마 저게 7층 석탑이 고려 말이나 조선 초에 건립된 석탑인 듯 합니다. 따로 어떤 안내문이 없어요. 여기 이제 용왕각으로 가볼게요. 오, 금붕어, 잉어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 수십 마리네요. 보시는 것처럼. 와, 이렇게 많아요. 근데 물이 굉장히 흐려. 근데 이 연못이 크진 않는데 이 규모에 비해서는 고기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바로 원래 여기 폭포인 듯해요. 위에서 이제 폭포가 내려오고 바로 이곳이 용왕강입니다. 용왕강. 이 봉각사의 용왕각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열리는지. 열리네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왕각입니다. 봉각 사이에 용왕각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여기 이제 폭포수가 원래 떨어지는 듯 합니다. 바위들이 있고 이 자연석인지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심하는 잉어들이 있습니다. 잉어. 금붕어인지 잉어인지. 용왕각에 불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사이에 용왕각과 7층 석탑과 대웅전과 삼승각을 보고 이제 봉각사를 떠나려고 합니다. 용왕산 용왕정 아래에 있는 봉각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수백 년 된 7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봉각사 보존 불사와 만사 행통 하음 성중 700일 기도가 아마 1월달부터 2024년 4월달까지 있는 듯 합니다. 이제 봉각사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등이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앞에 큰 철문이 있고 차는 못 들어오겠네요.